네. 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 이제 개장하고 한시간반 정도가 지나갔는데, 아, 이때쯤이면 이제 종목에 대한 관심, 종목에 대한 갈증이 많이 느껴지시죠?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빠르게 빠르게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은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아, 갑자기 저희 썰렁해졌어요. 원래는 두 분이 나오셔야 되는데, 유창희 대표님이 지금 차가 막히는지 안 오시고 계십니다. 저 이거 오시는 걸 기다리면서 아마 저기 비누자가 덩그러니 있는데, 아, 오실 겁니다. 끝나기 전에는 오시겠죠? 오실 테니까, 어, 한번 저, 나중에 전화해서 좀, 음. 싸다건데 때리겠네. <laughs> 네. 아, 혼내주세요. 저희가 좀. 아, 이런, 이런데면 안 됩니다. 제가 적지 않이 지금 당황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정태현 팀장님이랑 네. 함께 하니까 제가, 아, 그나마 좀 숨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네. 숨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제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시간 다 채울게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오늘 아니면 다섯 종목을 집중적으로 파고겠습니다. 네. 뭐, 가격 전략까지 한번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일단은 먼저 화면으로 오늘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스피드 종목 10입니다. 오늘 유창희 대표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소개 안 드리겠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님의 다섯 가지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가 DIC와 한섬, 대우건설, DB 하이텍, 그리고 삼성전기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자, 일단 정태근 팀장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유창희 대표가 오면 나머지 종목들도 전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다섯 가지 종목을 보셨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태근 팀장이 가지고 온이 다섯 가지 종목 중에, 어, 나도 이 종목 관심이 있었다. 어, 듣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더 생기네.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궁금하네. 매수가 매도가가 궁금하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유튜브로 댓글 남겨주시거나, 샵3 7 7 2번으로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셔서, 이 종목은 좀 마지막에 더 알려주세요. 라고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드릴 테니까요. 많은 문자와 댓글로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정태근 팀장님의 종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DIC입니다. 네네. 일단, 소개해볼까요? 최근에 뭐 아다스 프로세스 관련해가지고 자율주행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네. 전기차라든지 2차전지 뭐 이런 부분들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그와 연관된 IP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을 기업과 연관성 있는 또 기업의 연관성 있는 기업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스프링 클라우드라는 기업이 이제 IPO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DIC가 이 스프링 클라우드라는 회사의 지분을 6.8%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어찌 보면 DIC보다는 조금은 그 스프링 클라우드 이 회사에 포커스를 좀 맞춰야 될것 같은데 어 스프링 클라우드라는 회사는 좀 생소합니다. 저도 그러게요. 좀 생소한 회사인데 그 인공지능 기반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그리고 어 데이터 분석 서비스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기업은 2017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어 자율주행 셔틀 서비스니까 자율주행 관련해서 는 상당히 어 R&D를 집중하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네.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 그러니까 주목, 주목해볼 만한 핵심 기술이 있는데, 어, 전두 가지를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는 게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은 결국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결국 알고리즘 문제 이런 부분들을 풀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까 그리고 이 서비스 플랫폼뿐만 아니라 어, 자율주행인 플러스 솔루션도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실적으로 하반기에 그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 데이터 교환 플랫폼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 이름이 뭐 스프링콩이라고 하는데 음. 조금 웃기긴 하지만 그래도 네. 상당히 주목해야 될기술이란좀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 다얘기해버리요 아, 그래서 이회사와 지금 이 전기 트럭이만들 건데 <laughs> 아 너무 여유 부리신 거 아니에요? <웃음> <웃음> 아니요 그니까 러그 스프링클러 클라우드는 회사를 얘기하고 난 다음에 어떤 부분을 좀 시너지를 내만 얘기해줄까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잠시 내 정지가 온것 같아요 <laughs> 제가 거기다가 카운트를 세니까 갑자기 네. 당황하셨습니다 정태근 팀장이 너무 여유 부리실 필요 없습니다 이제 네. 왜냐하면 지금 <laughs> 저희가 말씀드린 사이에 유창희 대표님이 네. 오셨습니다. 자 인사 이사... <laughs> 시원하게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늦게 와가지고. 네, 아, 사고가. 차 많이 막혔죠 있으면... 네, 차가 좀 많이 미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얼굴 빨개지셨는데. <laughs> 자 그럼 러 여유 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네. 어, 유창희 대표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를 해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종목 소개해주시죠. 네, 오늘 첫 번째 타자는 효성화학을 좀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요즘에 효성그룹주들 다.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 네. 근데, 효성화학도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결국은 이제 화학 제품, 어, 특히 효성화학이 만드는 제품들이 대부분 약간 경기 민감주, 경기 산업재에좀 속, 하는 부분도 좀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어, 좀 경기 부양이라든지 경기 회복에 대해서의 어떤 수혜를 입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제,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품 가격이 상승을 하고 있고, 스프레드 가격이 안정세를 좀 보여주면서, 어, 1분기 실적, 어, 상당히, 어, 기대할 만한 실적을 보여주고, 있, 그 발표를 하고 있고, 네. 또 2분기도, 저는 2분기, 3분기 기대해 볼 만한 것이, 지금 성수기 시즌에 이제 진입을 합니다. 음. 1분기는 비수기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실적이 나왔더라면, 2, 3분기로 갈수록 성수기 시즌에 진입하는 부분들이 더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다 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이제 제품이 프리미엄 제품이 있고, 약간 이제 보급형 제품이 있다라면, 어, 보급형 제품은 약간 이제 해외 공장, 베트남에서 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 증서 증설, 공장 증설이 좀 마무리됐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어, 안정적인 매출 증가를 좀 기대해볼 수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성그룹 자체가 또 이제 신재생, 어, 그러니까 미래 수소 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강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효성화학도 네.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춘다라면 최근에 계속 고점을 갱신하면서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2.8% 상승하고 있다는 거 본다면 아, 충분히 저는 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다고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유성화계의 첫 번째 유창희 대표의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막 들어오셨는데도 시간을 딱 맞추셨습니다. 아, 역시 베테랑 다운 유창희 대표님의 <laughs> 네. 종목 소개 첫 번째 확인해 봤고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정태은 팀장님 첫 번째 종목 소개. 숨이 아, 많이 가것 같아요. 숨이 <laughs> 가것 <laughs> 같아서 제가 두개 하고 하나 해야 될것 같은데. 요 아, 그럴까요? 네. 자, 그럼 일단은 뭐 정태은 팀장님의 자 다음 네. 종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네. 종목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두 번째는 이제 봄과 연관성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한섬이라는 종목 준비됐습니다. 네. 네. 저는 아직 가보지 못했는데 더 현대 서울 최근에 어.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간다 그러더라고요. 아, 가봤습니다. 네. 부럽네요. <laughs> 네. 가보지 못했는데, 사람, 사람이, 사람 너무 많다 그래 못 가봤는데, 그, 한섬이, 그, 현대백화점 자회사 한건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쵸? 그래서 이 한섬이, 음. 어, 이더 현대설의 후광효과를 좀볼수 있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온라인, 오프라인 나눠서 봐야 됩니다.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면은 먹을 거리, 즐길 거리, 쇼핑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조금 전에 갔다 와봤다고 말씀하셨듯이 더운데더 현대, 더 현대 서울에 사람이 팍 터지기 많기 때문에 먹을 거리, 뭐살 거리, 충분히 오프라인 매출이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오프라인 쪽 같은 경우에는 백화점 매출이 한6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유통, 그러니까 백화점 중심의 유통업이 회복이 되게 된다라면 당연히 오프라인 쪽의 매출을 기대를 해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중국 관광객이 유치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통업 전반적으로 뭐 온기가돌 가능성이 높다라 봐집니다. 뭐 아직까지 팬데믹 상황이 있긴 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참았으 많이 참았던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밖으로 나올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각자 뭐 방역은 조심할 수 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온라인 뿐만 아니라, 아, 오프라인 뿐만 아니라, 온라인 쪽에서도 이제 좀 시너지를 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모바일 플랫폼인, 참 이름을 잘 지었는데, 핸섬TV, 이 부분을 통해서 지금 오프라인 매출도 계속 그 성장을 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모바일 매출도 이제 아, 2 1가 넘어간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온라인 오프라인 여기 양쪽 모두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한 섬입니다 더 현대 서울에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온라인 쪽에서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한섬 봄을 맞아서 정태근 팀장님이 가지고 오신 네. 봄주입니다 봄주 한 섬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또 유창희 대표님의 네. 차, 차, 차례입니다. 숨잘 고르셨죠? 네. 네. 어. 자, 두 번째 정보 바로 해볼까요? <laughs> 걱정하지 마십시오. <웃음> 네. <웃음>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외부 활동, 어, 그 반대 개념, 반대되는 개념일 수가 있는데, 어. 넷마블 선정을 좀 해봤습니다. 아, 어, 넷마블이요? 네. 뭐, 모바일 게임주들이 최근에 한, 한달 정도 시간, 흐름이 좀안좋아죠한 달에서 한두달 정도. 왜냐면 하 이제 뭐, 확률형 게임 관련해서 이제 유저들한테 배신감을 줬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 또, 모바일 게임 마저도 셧다운 할수 있다라는 어, 우려감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주가를 좀 억압하는, 어, 억누르는 역할을 좀 했다라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미 좀 선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 어, 계속 좀 관심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국면이고, 약간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뭐 저는 뭐 솔직히 아직 경험을 못 해봤습니다만은, 메타버스가 가장 빠르게 적용될 수 있는 게 게임 쪽이에요. 음, 제가 봤을 때는 그쵸, 그쵸. 그렇더라면 그런 부분들의 어떤 기대감들은 저는 계속해서 게임주들에 대해서 투자 심리를 좀 증가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넷마블의 신작 6월 달 저도 이제 사전 예약을 해 놨는데 제2의 어, 네. 나라. <laughs> 뭐 이거 광고하는 건아닙니다만 이게 상당히 지금 관심도가 높다고 아 합니다 이 지브리 스튜디오하고 일본의 지브리 스튜디오하고 음. 같이 협업을 한 것이 있고 이 유저층이 상당히 다양화돼 있다 보니까 어 그리고 어, 넷마블이 약간 착한 게임으로 어, 그 출시를 하겠다 그러니까 음. 아마도 과금을 공격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도 음...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저는 6월달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충분히 주가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수 있다. 최근에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한 4월 말, 4월 중순 이후에 좀 많이 올라왔는데 저는 이 완전 상승 추세로 전환된 건 아니지만 아... 고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입니다. 아 예. 왜 저는 네. 왜 3일 안 해주세요? 네그 저도 저도 놓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어 다음 종목까지 확인해봤습니다. 넷마블 오히려 좀 상반되게 정태현 팀장님이 오프라인 쪽에 한섬을 이야기했다면 온라인 쪽에서는 언택트 메타버스의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넷마블을 유창희 대표님은 좀 상반되게 가지고 오셨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근 네. 집에 PC가 있다고 해서 PC방 안 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분 어... 나가잖아요. 그렇긴 하죠? <웃음> 그런가요? <웃음> 아니, 그건 <laughs> 이거 뭔 상관인가요? <laughs> 그러니까요. 어, 조금 뜬금없었습니다. <웃음> <웃음> 자,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유튜브로 지금 댓글을 올려주고 계신데, 민영불사조님은 저희 스피드 종목 10 보시면서 종목 백화점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면 종목을 너무 많이 담고 있다라고 하셨고, 어, 헤나님 같은 경우에는, 어, 관심 종목 저장하는데 꿀팁이다. 요거, 저희 스피드 종목 10.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희 방송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홀 바로 다른 종목을 네. 소개해 드려야겠죠. 정태근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 궁금합니다. 네. 대우건설입니다. 대우건설이요. 네. 그, 이번에 신인국토부 장관 후보가 조금은 또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얘기가 나왔는데, 뭐, 언론에서 그렇게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공공주도나 민간사업이라든지 어떤 양자 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그동안 공공주도였던 그 재건축 사업이나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민간적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라고 어떤 희망의 빛을 좀 보는 음,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민간 재건축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일단 어쨌든 전형적으로 될지 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국토부 장관이 안 됐기 때문에 음. 일단 뭐 개인적인 발언이나 좀 봐야 될것 같고요. 하지만 뭐 지금 어쨌든 민간 분양 청약 시장이 후끈한 건 알, 다들 잘 알고 계실 그렇죠. 겁니다. 작년 같은 경우 과천 지정타 같은 경우도 정말 팍 터지는 경쟁률을 보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창원 프로지오 더 플래, 플래티런 같은 경우도 478세대 분양의 경쟁률이 18.2대1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해 프로지오 하이엔드 2차 1순위 같은 경우도 1000세대 상당히 큰그 규모인데, 1000세대 1084세대거든요. 근데 여기도 1 9 19대 1 정도 경쟁을 보이게 되면서 제가 이걸 왜 짚어드리냐면은 작년에서 올해까지도 이 청약 시장은 후끈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다라면은 올해도 민간 분양 시장에서 얼마만큼 물량을 가져가는지 그리고 그 물량을 가져가는 건설사들의 수익성 도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네. 브랜드 이미지를 보게 되면 대우건설 같은 게 푸르지오 그리고 GS건설 같은 자이 이 브랜드가 상당히 우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대우건설은 청약시장에도 후근할 가능성이 아, 상당히 높기 때문에 3, GS건설, 대우건설 봐야 된다. 1,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건설주들을 봐야 된다. 그 중에서도 대우건설과 GS건설을 좀 네네. 탑픽으로 꼽은. 어, 정태현 팀장님의 종목까지 확인을 해 봤고요. 자, 다음 종목도 바로 시간이 없으니까 유창희 대표님. 네, OCI 선정해 봤습니다. 뭐 앞에서 건설주 말씀하신 것처럼 뭐좀 다른 이슈지만 인프라 투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생각하고 있고, 바이든이 인프라 투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재생에너지 쪽으로 해 가지고 포커스는 더 맞춰질 수밖에 없다 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미 공약에서부터 태양광 관련해 가지고 발전 설비를 늘리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어저께부터죠. 이제 우리나라 대형 발전사들의 그 신재생 에너지 음. 발전 비율이 10에서 25%로 늘어나는 부분들. 오.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특히 태양광은 바로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또수요를 일으킬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네. 뭐 중국 규제로 인해서 폴리실리콘 가격이 뭐 상승세가 좀더 좀 지속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미중 무역 분쟁 이슈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OCI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든지 공장이 해외에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서도 좀 자유롭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 보시면은 OCI가 좀 그래도 좀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고점은 이제 막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약간 눌림목이 나온다라면 고점 돌파를 좀 기대를 그심을 갖고 접근해 보시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 이렇게 시간을 여유 있게 남겨주셨습니다. OCI, OCI 다시 아, 불 붙으면서 좀 올라갈 수 있을까 최근에 약간 쉬었는데 oci 주가가 다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좀 공시가 또 올라와서 요거를두 분에게 좀 여쭤보면서 또 아까 시청자분들이 댓글에도 올려주신 것도 한번 두 분과 체크를 하면서 오늘도 너무 아쉽지만 여섯 가지 종목밖에 못 봤어요. 유 대표님 빨리 오셔야 돼요. 그래야, 감사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시청자 분들에게 많은 종목을 알려드릴 수 있는데, 오늘 최초입니다. 1 0개 중에 6 개밖에 소개 못한건 오늘이 최초입니다. 그래서, 저도 좀 수치스러운데, 일단은, 일단은 공시에 대한 이야기를 좀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현대차와 현대로템에서 풍문과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를 올렸습니다. 자, 현대로템을 독일 지멘스에 지분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보도들이 어제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현대차가 현대차와 현대 로템은 어, 지분 매각 추진 계획 없다라고 어, 공시를 일단 올렸습니다. 요 것에 대해서 두 분께 좀정태현 팀장님께 좀 여쭤볼까요? 네. 일단 현대 로템이 지금 철도 사업을 매각을 하게 되면은 과연 어떤 부분에서 지금 봐야 될지 왜 생각이 좀 들고요. 그게가 그러니까 최근에 그 애플 관련해 가지고 현대차랑 한단아들는 품물이 되게 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조금은 최근에 그 증시 분위기가 좀 설레발성 어떤 공실한지 어떤 보도라지 이런 부분 은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흐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던 부분들이 연장성상에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최근에 뭐 인적분할을 통하는 지수화 전환이란지 그런 M&A 이슈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증시 해서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 다, 사, 상황이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 을 통해서 이게 진짜 어떤 공시도 있지만 이제 허위 공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해야 될것 같고 그 대표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예전에 연속열 테마 같은 경우도 깨끗한 나라 같은 경우도 연관성이 없다로 공시했지만 주가가 급등하게 되고 계속 연관성이 취약하는 것처럼 음. 지금 현대차 공시 같은 경우도 뭐 그런 측면에서 일을 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찾아본 내용이 없기 때문에. 때문에 뭐 음모론적인 내용이란지뭐뒷얘기란지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영원 팀팬 님께서 유튜브에 또 댓글 달아주 셨는데 아까 오시아 이야기하시면서 네. 요즘 신재생에너지라는 말을 계속 하는데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다른데 이걸 왜 하나로 묶느냐 이런 질문이 <laughs> 들어오셨어요. 그건 이제 뭐 같이 묶은 시장이나 종목의 캐파라는게 섹터라는 네. 게좀 같이 묶이는 부분들이 있고 또 네. 이게 서로 연관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뭐 2차전지라고 해서 꼭 배터리만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동차를 가고 또 자율자동차에서 자율행 이렇게 좀 맞물리면서 가듯이 좀 앞으로의 미래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 또 재생 에너지 이렇게 해서 같이 묶어서 보시면 좋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는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질문도 대우 전문가들, 전문가 분들과 <laughs> 이야기하는 방송입니다. 오늘 여섯 가지 정보밖에 소개를 못해드렸지만 또 추가적인 질문해주신 것들 저희가 좀 답변을 해드렸으니까요. 다음에도 많이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두분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유 대표님 다음주에 빨리 오시고요. <laughs> 정태진 팀장님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laughs>